강원도 옥계와 경포간을 연결하는 산업선 동해북부선의 개통식이 지난 6일 옥계역 구내에서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길이 32.9km에 철교가 28, 터널이 6이나 되는 이 동해북부선은 작년 5월에 기공해서 예정보다 2개월이나 앞서 준공된 것인데 앞으로 동해안 일대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따른 수송을 담당하는 한편 동해의 수산자원 개척과 설악산 경포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소개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편 대지 15만 평에 총건평 1만 천여 평으로 대구시 효목동에 세워질 의무센터의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기공되어 내년 6월에 준공될 이 의무센터에는 육군 군의학교와 의무기지 사령부 그리고 제1육군병원과 중앙병리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조선공사에서는 이번에 5,000kW의 변전소를 새로 세웠는데 이로써 선박 제조가 더욱 활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대형 선박 88척의 수리와 4천여 톤의 대포리호의 중수리에 이어 앞으로 화물선 3척의 진수와 4척의 선박을 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50만 재향군인들의 전당이 될 재향군인 회관이 서울 시내 장춘단 공원에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새로운 회관이 낙성된 자리에서 회원들은 한결같이 조국 재건의 깃발 아래 더욱 굳게 뭉쳐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